영어 아니야 이거? 혹시 영어니? 태어나졌어. 영어 아니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영어 맞아? 요영이야. 아, 아니구나. 아. 아, 영어인 줄 알았네. 아, 씨. 아이디가 2025 림이길래. 어, 영어인 줄 알았네. 아, 씨. 자, 아까 전에 제가 땡더블 캐리 한번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여드릴게, 이번 판에. 테란전. 못 보여드릴 뻔 했다. 제가 한 판 더 하기 잘했네. 예. 땡더블 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땡더블 캐리요. 테란전. 아까 보시고 싶다고 하신 분 계셨는데, 테란전 뜨면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계속 하는데 테란전이 한 번도 안 떠가지고, 마지막에서나 한번 보여드립니다. 본캐로 보여드릴게요. 땡더블 캐리야. 오! 계속 쓰면 안 되지. 순간적으로 신분을 밝힐 뻔했네. 누구세요? 예. 와, 낚일 뻔했다. 땡더블 캐리야. 바로 12화만 갑니다. 이동주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수님. 집에 방범용강하지 안 필요하십니까? 언제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어, 이동주님께 2,000원 감사합니다. 방범용 강아지, 저는 그 동물을 안 좋아합니다. 예. 네. 제가 어렸을 때 걔한테 한번 무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네. 마음만 가세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느낌이 다섯 시 같은데, 느낌이. 이동주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그 강아지가 바로 접니다. 사랑합니다 교수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야, 뭐야 이거, 치즈러시야? 뭐냐? 이 양반 뭐하는 쌈장팔로션이냐? 치즈러시 들어오는 클라스 보소. 거의 쌈장 클라스네.
보스. 그의 아이디 이영호 림 APM 397 홀리 딸. 자, 이거는 빠르게 리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보면 단 하나에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가지고 지금 이긴 거기 때문에, 그죠? 예. 뭐 드릴게요. 상대는 배터를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래쪽에, 그죠? 배럭 짚고. 배럭 짚고, 배터. 땡더블. 야, 배럭 짚고, 원서치가 됐네. 개소름이네, 이것도. 땡더블 지금 배럭을 짚고, 바로 정찰이 되는 바람에. 최악의 상황이죠,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 ACB 7마리 더 왔네. 와, 확실하게 잡겠다는 마인드네. 가슴 올라가고 있고. 사실 지금 원래 지금 이런 상황이면 사실 게임 끝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게임 끝난 건데, 그죠? 일단 프로브는 살려주는 판단했고요. 수질러 찍고 있고. 이런 이제 항상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게임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뭐 빌드나 여러 가지 어떤 뭐 빌드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뭐 체계화된 플레이 다 중요하지만 인규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예, 지금 딱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여기는 죽었다 깨어나듯이 못 막는 상황이고요, 그죠? 본진에서 뭐 다크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상황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아둔 짓는 플레이를 합니다. 상대는 그러면서 코멘트 올라갔고요. 바로 아둔. 그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양념질 해주죠. 그래서 제가, 그죠? 일부러 양념질. 상대 가스 올라가고 있고. 상대는 지금 이미 알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줄 수가 없다 라는 거 이미 상대는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비좁은 틈을 갖다가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그죠? 드라곤도 지금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일부러. 이것도. 태보리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일부러. 오늘 진짜 여러 명경기 잘 봤습니다. 물결표 더 보고 싶지만 내 출근 때문에 우표빠기 분들도 새로운 한 주 승리하세요. 아이고 태호리님께서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출근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지금 보죠. 가스가 촉박하기 때문에 드라곤 한 기만 딱 보여주고 바로 여기서 투게 찍고 템플러 가입. 그리고 이 프로가 정찰 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정찰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브를 빼서 6시에 몰래 먹지 먹는 판단을 해줍니다. 제가 벡터로 올라가고 있고요. 상대도 지금 본인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엠벨을 올릴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올라가고 있죠. 빠르게 매우 빠른 타이밍이 지금 엠벨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상대가 내가 지금 프로듀서가 다크만하면 이긴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상대 배제 안 하죠. 본인이 지금 다 이긴 상태인데 그 배제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몰래 멀티 상대 생각 많아지게 해주는 거죠. 그죠? 마린 벙커 별로 없는 거 보고 때려줍니다. 이건 시선 끌기용입니다. 이건 시선 끌기용이에요. 요 다크 여기 있고요. 이쪽에선 적어도 다크 안 나왔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적어도 다크 바로 급습합니다. 바로 급습해요. 그죠? 찰나의 순간 놓치는 순간에 다크 들어갔죠. 그죠? 찰나의 순간에. 그리고 상대의 영혼 줄을 끊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병력 생산해주고 그죠? 나온 병력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꺾어 깨주고 1분 잡아주고 요 느낌으로. 그죠? 인기응변 멀티 완성됐고 4게이트 병력 찍어주고 마태 갔죠. 그죠? 예.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삽니다. 예, 그런 걸 방금 좀 보여드렸습니다. 인기응변